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특별한 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서울 하면 높은 빌딩, 많은 사람들, 화려함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 갈 곳은 지금까지 생각하던 서울과는 다른 모습의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강동구에 위치한 파믹스 가든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시죠? 저희가 예전에는 개별 분양을 진행을 했는데 요즘은 개별 분양은 진행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우.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꾸며봤는데 한번 따라오시겠어요? 이름하여 파믹스 가든입니다. 짜잔!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할 때 보시면 앞에는 향기 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실 때도 향기로 저희가 먼저 받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공원이랑 조금 다른 푯말이 보이실 거예요. 애완동물 동반 금지라고. 저희가 애완동물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는 텃밭을 기르기 때문에 그 유박이라는 퇴비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알러지 물질이 있어서 그걸 동물들이 먹으면 폐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구를 삽입을 했는데 그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따라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향기도 맡아보세요. 요 초코민트일 것 같은데. 네, 민트. 이렇게 향기가 싹 나오면서 저희가 예, 가든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놀러 올 수 있는 곳인 거죠? 네. 예,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체험도 가능하시게끔 했습니다. 혹시 운영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보통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요즘은 야간 개장을 해서 저녁 10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주말에는 안 하는 거죠? 주말에 토요일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지금 이런 작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나중에 키우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가 여기서 수확물은 바로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취약 하신 분들한테 뭐 독거 노인분들이나 중증 장애인분들한테 꾸러미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저 2010년에도 주말 농장으로 이용은 되고 있었지만 주말 농장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사용이 됐었는데 조금씩 정비를 하고 저희 이제 구청에서 2012년도에 공동체 텃밭으로 조성을 하고는 조금씩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에는 파믹스 가든 개장을 하게 되었고 이런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파믹스 가든을 둘러보았고요. 이제 파믹스 센터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바로 우측에 있는 공간은 저희 창업 공작소라고 조리실이 있어요. 바질. 네, 바질 향기가. 엄청 좋네요. 네. 그, 요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농업 작물을 수확을 해서 뭔가 요리로 만들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단체 중에서는 이렇게 음식 관련된 단체도 있으시니까 창업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를 이제 창업공작소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올라가셔서 토종이 심어진 공간을 보았는데 거기서 최종한 게 이렇게 도서관으로 오는 거예요. 도서관에 이렇게 씨앗을 전시를 해놓고 우리가 빌리고 싶다. 책을 빌리고 싶다? 아니, 씨앗을 빌리고 싶다 이러실 때 씨앗을 대출을 해 가셔서 이제 집에 가서 심으시고 그게 이제 피어나면 또 채종을 하셔서 또 가지고 오셔서 반납하시고 그렇게 1년의 과정이 순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릴 수 있는데 반납은? 반납, 그래서 저희가 강제 사항으로 두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초보 농부분들께서는 최종까지, 단계까지 가시기도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되살리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키워보시는 그 재미를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야기 북카페 되겠습니다. 여기 인근 주민분들이 오셔서 휴게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지 않으세요? 강동 도시농업의 미래를 보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랑 협약을 해서 시범적으로 키우고 있는 식물재배기예요. 이 재배기의 장점은 사계절 저희가 푸른 엽채류를 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여기는 수경재배라고 해서 물 안에 양액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미래의 도시농업 형태가 아닐까 합니다. 역사관이에요. 과거의 농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이게 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농기구, 기구란다? 이렇게 해서 농가리를 하고 씨를 뿌리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제 이런 애기분들이나 초등학생 저학년들 탐방 오시면은 이 공간을 꼭 보여드려요. 예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단다라고. 아까 전에 거기 식물 재배기 보셨듯이 그거의 확장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컨트롤러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돼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물을 줘 아니면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창문을 개폐 이런 걸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바질. 공간입니다. 네. 바질도 있고 루꼴라도 있고 저희 애플 수박 너무 잘 컸죠? 애플 수박. 네. 수박.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바질로 한번 근사한 요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슝. 네. 여기도 좋지? 하나, 둘, 셋, 끝! 와, 우와, 너무 귀여워. 수박, 애플 수박. 바트럭이 생긴 매직. 바트럭이.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도시농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푸드 스토리텔러 해가지고 요리는 막 이렇게 정교하게 몇 그램 막 몇 개 넣어요 뭐 이거 하지 않고 요리에 담긴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또 추억을 쌓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 다녀오셨듯이 우리 강동구에서 직접 스마트팜 농장에서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페스토라는 요리를 해볼 텐데요. 주 재료는 우리 바질인데요. 바질은 뭐 한국 이런 데보다 이탈리아라든지 중남미 이런 데서 많이 자라는 식물인데 한국까지 왔고요. 얘네들을 페스토를 만들 텐데 페스토는 그냥 이탈리아 말로 찢다, 막 으깨다 이런 말이 유래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찧어서 만드는 그런 요리들은 저장식품은 없는데 페이스트 해가지고 가루를 넣어서 오래오래 저장하는 한국식 발효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고추장. 막 찧어서 만들 텐데 이런 줄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같이. 땡! 같이 하지 않아요. 섬유질이 있어서 얘네들 빠도 잘 안 빠지니까 잎사귀만. 잎사귀만 뜯어서 여기 이렇게 너무 좀 오래됐다 벌레 먹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땡! 아니요. 왜냐하면 향기도 떨어지고 신선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래된 잎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네, 질이 안 좋으니까
잎사귀만 뜯어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요. 잎사귀만 씻어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물기가 많아서 한국말로 상한다, 뭐 부패한다 그래요. 얘를 수분을 꼭 짜줘야 돼요. 물기를 없애준다. 약간 드라이 해놓은 게 이제 이런 애들이에요. 이렇게 기본 재료는 바질을 깨끗이 손질을 해주고 주 재료는 뭐라고요? 바질. 그 다음에 여기에 고소한 맛. 이것만 먹으면 너무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맛있는 건과류라고 그래요. 열매들, 잣, 다음에 해바라기 씨. 그 다음에 이거는 치즈가루. 마늘을 왜 넣냐면요. 느끼한 맛만 통합되는데 이게 하나가 들어가면서 맛을 좀 더 강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매운맛, 약간 청양고추를 넣으면서 진행을 할 건데 재료는 이만큼 설명해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네. 올리브 찌우면서도 넣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병에다가 담고 위에다가 한 번 더 막아줬을 때 부패되고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가 있어요. 건과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이렇게 볶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했을 때는 좀 찐득찐득한 맛 이런 맛이 있는데 볶아주면서 고소하죠 훨씬. 볶으면 더 맛있어요.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우리 마스크 잠깐. 여기 그. 냄새가 너무 좋네. 이렇게 마늘이라든지 청양고추를 넣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느끼한 음식, 치즈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청량감을 주고 화끈한 맛도 주고 이 잎이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워서 미리 이렇게 갈아 넣으면 색깔도 변질되고 맛도 향도 너무 많이 날아가 버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에 한번 갈아줄게요. 냄새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만약 파스타면 있으면 그냥 여기. 그러니까요. 네. 아니 빵만 있어도 막. 빵이나. 네. 밥이나. 밥은 좀. 아무리 올리브유를 위에다 덮었다 할지라도 냉장 보관하시고 빨리 드세요. 사실 저는 오늘 생일인데. 와. 아 오늘 생일인데.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꽃다발 지금 꽃다발. 와! 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강동에서 난 특히 스마트팜, 강동의 자랑 스마트팜에서 아주 예쁘게 잘 큰 바질 페스토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끝난 걸로 끝난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네. 어땠어요? 네, 진짜 생일 최고 선물이다. 제가 오늘 제 생일이잖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아 여기 자연도 있고 그리고 이거 페스타 만드는 거. 기대도 못했어. 사실 진짜 자주 와야겠다. 아니요. 사실 커피 여기 스콘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커피도 마시고 싶었어. 근데 지금 너무 배고파. 그냥 밥 먹어야 돼. 너무 좋아. 여보 너무 땡큐야.